이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. 그동안 제 계획이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죠. 진실은 이렇습니다. 전 결국 영웅이 되지 못해 전설의 포켓몬을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로 했죠. 오직 포켓몬밖에 모르는 이질적인 소년이었습니다. 그 순간부터 전 그 소년에게 전설의 영웅은 물론이고 플라스마단의 왕이 되는 데 필요한 건 뭐든지 아낌없이 전부 지원해줬습니다. 저는 앤에게 언제나 이상을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. 그의 안에 좋은 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을 심을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될 테니까요. 광장에서 뭔가를 한다나 봐. 그럼 잠깐 가볼까? 여러분,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바로 포켓몬의 자유에 관해서입니다. 포켓몬은 그 어떤 존재보다 배울 점이 많은 생명체입니다. 여러분, 이토록 훌륭하고 멋진 포켓몬에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? 그렇습니다. 포켓몬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야만 비로소 인간과 포켓몬은 진정으로 대등해질 수 있습니다! 글쎄, 이게 될까? 전 N을 시험해봤습니다. 전설의 포켓몬을 부활시킬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. 그날 앤은 저와 똑같은 이름을 쓸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. 우리의 왕을 위해 포켓몬 리그를 에워쌀 만큼 큰 성도 준비했죠. 그것은 하나지방에 다가올 변화의 상징. 하나, 브로커버스!
수는 거짓말쟁이야! 너희가 말하는 해방이란 건 사람에게서 포켓몬을 빼앗는 거다! 녀석은 너와 모두를 속인 거란 말이다! 전설의 포켓몬을 따르게 만든 최강의 트레이너가 지금 챔피언과의 배틀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. 부탁한다. 인간과 포켓몬을 떼어놓아서는 안 돼. 그것만은 하지 마.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를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? 운명은 잊어버리고 마음의 소리를 따르세요. 당신의 마음은 고결하고 순수하니까요. 이 세상에 순수한 만큼 아름답고 무서운 건 없어요. 때가 되었다. 이 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. 고통스러웠던 나날도 이제 끝이다. 내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질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어. 이 세계를 손에 넣고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플라스마다는 사람들에게서 포켓몬을 빼앗은 다음 그들을 해방해 줄 겁니다. 오, 라이트스톤을 손에 넣으셨군요. 지금처럼 포켓몬들과 함께 사는 세계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의 왕과 싸워보시지요. 자, 들어가시죠. 과연 당신도 영웅이 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. 와라. 제크로무! 이제 누구도 절 막을 수 없습니다.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세계는 이 개체스의 것이니까요.